지난주에 제클린 이야기는 미국에서 들으면 아주 난리 날 이야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꾸짖는 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의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6명이 바뀌는데요. 여로보암의 후손 중에 이제 나답과 골수 여로보암 당인 바하사와 마시고 취한 엘라까지 했어요. 오늘은 남은 세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길의 끝판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을 좀 보겠어요. 첫째로 잔인한 반역의 시므리입니다. 관용호인 여로보암의 길이 또 나옵니다. 19절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그 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데 엘라하고 살룸만 빼고 예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대요. 근데 그 두 왕도 악한 왕들이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악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고 그 다음에 모두 빠져들어가는 치명적인 이 중독의 길인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이제 바하사의 아들 그 나답대로부터 바하사가 아니고 저기 막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대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기브돈을 공격 중이고 여기에서 시므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지금 똑같은 죄에 똑같은 심판이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고 봅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확히 말하면 전쟁에 나간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뜻하겠죠. 즉 엘라가 만취되도록 술을 마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 시므리가 모반하여서 그 엘라를 죽일 때에도 군대로 출정한 백성들은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진을 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충성으로 전쟁터에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하지 않나 싶지만은 예. 그러나 그들도 솔로몬 때 반역을 하여 여로보암을 쫓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충성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충성은 이 땅에서라도 심판받으면 좋은데 그러면 길이 있는데 이 죽은 뒤에 받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그 이제 둘이 갈라져서 갔어도 그 목적지는 남유다인 거예요. 왔어야 돼요. 남유다로. 근데 그들은 그 지파가 그렇게 큰데 거기로 이제 땅도 있는데 어찌 오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길은 다수이고 넓잖아요. 열 지파가 같잖아요. 다수이고 넓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남유다로 오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클린은 50년을 보면서 그게 벌써 흥망생세가 지금 이제 다 갈라졌잖아요. 그죠? 좋았지만은 지금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삶의 서론, 본론, 결론이 왜 그런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충성은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충성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충성입니까? 계속 이걸 비교하면서 열왕기를 쓴 거를 여러분들은 띵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16절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직역하면 시므리가 모반했고 그리고 게다가 그 왕을 쳐서 죽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므리가 유혈극을 일으켰지만은 7일 천하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시므리의 잔인함을 보고 그냥 그의 동료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모반을 일주일 만에 당했지 않아요? 근데 모반도 명분이 있어야 그나마 오래 가는데 시므리는 밑도 끝도 없이 신복으로서 엘라를 죽이니까 도리어 백성들의 원한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아비암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어요. 역대하 13장에서. 그러니까 민심이 여로보암을 왕가를 떠나기 여로보암 왕가를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약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예. 그 시므리는 정말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신복이 배반한 건 말이 안 돼.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전국은 이제 죽고 죽이는 실로 혼란과 혼란이 지금 거듭되고 있었어요.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시므리가 모반을 이제 당하고 자기도 하고 이제 당했잖아요. 그 결론은 왕궁을 불태우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일국의 왕이라면은 이거 왕궁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불태우고 죽는 거는 마지막까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왕이 이렇게 정말 죽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므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했죠. 그러나 여로보암서부터 6대 만에 가장 비참한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죠.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이 짧은 7일 동안에도 한 일은 오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무슨 그렇게 여로보암의 악을 행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의 일생을 두고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훗날 요람왕을 죽인 예후에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 열왕기하 9장 31절이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시므리는 주인을 배반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예. 집에서 이렇게 목사의 뒷담화를 하는 부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것 또한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예, 여로보암의 길이 이렇게 이제 그 반역이 있잖아요. 배신이고 하나님의 길 아니면 이 세상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목사가 잘못하니까 당연히 욕을 해야지. 그러면 뭐 좋은 거를 뭐 나쁘다 그러고 나쁜 걸 좋다 그래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자로부터 또다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반역한 그의 반역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남은 사적 무릇 행한 일 열조 함께 자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므리는 아무 말도 없고 그가 반역한 일 이거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므리의 행적은 전적으로 반역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중에 배신은 여호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여로보암의 길은 배신에 의한 왕권 교체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배반하고 부부간에서도 배반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배반하고 이게 계속되어지는 게 이 세상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하극상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상사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한 반역은
또 다른 순종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순종인지 반역인지를 성령은 이걸 가르쳐 주세요. 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만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모건이 남편이 어머니 생활비로 이제 막 수백만 원을 드리는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돼가지고 아내가 이제 어머니 생활비를 좀 줄였어요. 예, 상황 설명을 했는데 예,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받는 게 너무 당연하던 느끼면서 그냥 예, 생활비 줄인 것에 대해서 이 용납을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은 이런 어머니에 대해 불만이 하나도 없고 돈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모른다는 거죠. 예. 또한 남편은 막 어머니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자고 거기까지 좋은데 아내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혼자서 다 저지르고 호텔 예약해 뭐 그게 있잖아 뭐 백만장자면 그래도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부모 공격만 외치는 거예요. 예 지금 꼭 저희 남편 같아요. 예 그냥 뭐 반찬이 그냥 두 끼만 이제 같이 나와도 어떻게 감히 부모님 드시는 거를 같은 반찬을 낼 수가 있냐. 이런 일은 그냥 부모의 구원보다는 본인을 위한 공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한 반역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이제 공경으로 해서 고르반 그러잖아요. 뭐 부모를 위한 공경, 하나님을 위한 공경 이러면 다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여로보암의 끝판왕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반역이었는데 악한 권세, 더욱 악한 권세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의 여로보암 길은 25절, 6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예. 그러니까 여기 25절 6절은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특이한 것이 전에 모든 사람보다 예. 완전 베터가 아니고 쓰긴 그렇게 됐지만 베스트 최상급의 악하다는 얘기를 이제 쓰는 거죠.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그때에는 시므리의 자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무난히 오므리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이 분열의 영이 임해서 저항 세력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믿음이 없다면 이런 분열의 연속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내에서도 또 본격적으로 지금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부 반란이 지금 일어나서 점점 혼란과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브니는 아버지의 이름 기낫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므리는 아버지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디브니가 저기 뭐야 그 명문가인 것 같아. 집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김씨처럼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중에서 지금 시므리 죽고 둘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했는데 예. 옹립했는데 디브니 파당이 또 있었던 거예요.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금세 이게 끝난 것 같지만은 오므리와 디브니 간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었어요. 시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이 유다 아사왕 27년이었는데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은 아사왕 31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5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오므리의 군대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디브니의 군대를 이겼어요.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는 달리 야육 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야육 강식 이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원리는 야육 강식의 원리예요. 그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도 교회잖아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교회에도 세상이 들어와서 힘의 논리로 가책도 없이 계속 지금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교회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질서와 순종을 통해서만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안 믿는 쪽에서 보면 질서도 그 힘의 논리 아니냐. 왜 남편이라고? 무슨 뭐 상사라고? 그 뭐 왜 그걸 저기 막 순종을 해야 되냐 이러는데 이 또 질서가 위대한 것이 질서를 통해서 택자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물만도 못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건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예. 즉, 예. 자기 죄가 보이는 사람이 제일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제일 잘못한 사람은 항상 약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택자고, 택자는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택자고,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고, 내 죄를 보는 적용은 택자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야육강식은 세상에서나 통하는데 그게 교회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기쁘돈 아사 27년에서부터 그 왕위를 옹립한 걸로 생각하면 12년이 맞고요. 지금 이제 그 디르사에서는 6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사실 오므리는 전 백성의 지지 기반이 아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군부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된 과도기의 왕이잖아요. 그 전쟁터에 있던 예, 그 군부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브니 세력도 잔존해 있었을 때 그 디르사 수도를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오므리 세력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가 굉장한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이에요. 근데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따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를 일컬었더라. 세멜, 사마리아 비슷하죠? 우리의 그 유명한 사마리아는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사마리아 그 수도를 옮기기 위해 토지를 이제 매입한 거죠. 이거 전략적 요충지인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정함으로 아람, 아수르, 베니게 그리고 남유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을 사면서 두 달란트를 지급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를 세울 만한 산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오므리는 자신이 지닌 권세를 남용해가지고 토지를 거의 강탈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재계보다는 정계가 훨씬 위력이 있죠. 예, 재계를 움직이는 것은 관계, 정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강탈했어요. 아마 토지 개혁을 했나 잘 모르겠네. 예. 예, 보통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압수하려면 다 토지 개혁하잖아요. 예, 자고로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개인의 작은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 모두를 이렇게 두 달란트에 산 건 악한 권세로
땅을 강탈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백성들에게 막 그저 공개적으로 보인 악은 정말 여로보암에게 끝판왕 맞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도 자기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은 두고두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도 잘 몰라, 인도함도 몰라. 근데 일단 우리는 꾸짖음 받는 구조에 와 있으니까 뭘 결정할 때 내가 큐티하고 공동체 목장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항상 그 결정에 기름을 붓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이 결정은 두고두고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25절이에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북이스라엘이 대대로 아수르인에 의해 오므리의 땅, 오므리의 집으로 불린 점은 오므리가 대외적으로 큰 명성을 얻은 유능한 정치가였음을 말해주죠. 왜냐하면 그가 시므리의 반란과 디브니의 내란을 다 평정했잖아요. 안팎으로 정말 그 모든 전쟁을 평정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으로 미루어 군사적으로도 뛰어났고 또 모압을 침공해서 공물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위세를 떨쳤어요. 게다가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까지 네 명의 아들이 이어지는 최강의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오므리를 저자는 그냥 한 줄에 오므리 행적을 뭐 언급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도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오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거는 이제 천국을 못 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왜 그럽니까? 이렇게 정치 경제 다 잘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를 못 알아듣지만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천국 가나요? 아닌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미가서 6장 16절에 있듯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동안은 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했다면은 오므리는 이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제정해서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므리의 뛰어난 정치적 업적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끝났지만 그가 세운 악한 이 종교적 전통은 후대까지 지속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이 수도로 선택한 사마리아가 이후에 범죄의 온상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죄의 역사인데 이걸 오므리가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사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한 거는 아들 아합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불신결혼 시킨 것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라는 거죠. 26절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 오므리의 특징은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27절과 8절에서 오므리의 행적 기사를 마감하면서 여기는 그가 권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권세를. 시므리는 이제 반역이 주된 내용이면 오므리는 악한 권세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계속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 직장에 들어가도 배신을 하고 학교에서도 배신을 하고 배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부리는 거죠.
그 권세를 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토탄에 빠지게 하는, 예, 그게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므리의 죽음은 그의 왕권이 그 아들에게 평화적으로 계승될 정도로 이 왕국이 안정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성경이 뭔지를 몰라. 정치, 경제, 자녀, 교육 모든 거 완벽해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12년이나 또 통치를 했어요. 하지만 예, 이것이 오므리 왕조의 보장된 미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범죄의 유산은 후손들에게 내려가서 바로 다음 그 대의 아합 왕의 피는 개들이 핥았고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의 창에 찔려서 머리와 손, 발을 제외한 전부가 개들의 먹이가 되는 참혹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지난주 제가 아티나 오나시스 외손녀가 15살 때 유산을 환원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신선했다고 했는데 이번 주일에 알아보니까 환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식구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오나시스 공익재단의 재산의 반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소송까지 해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 밤 범죄의 유산은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가만히 있어도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또 제 키는 막 쟁취해서 이제 얻었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내려오니까 와, 이 반이나 되는 재산을 줬는데도 이 나머지 반을 소송을 해서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대가지고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두 가지 중에 지금 계속 다윗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오므리 왕조의 번영보다는 이 죄악이 번져나가는 상태를 안타깝게 반복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린 악한 권세는 무엇이고 지금 어디에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사장이 또 이 사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니 혹은 거꾸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딸이 엄마에게, 그래서 권세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딘가. 근데 쓸데없는 곳에 권세를 부리면, 그죠? 권세를 부리면 그 앞에서는 다 절할지 몰라도, 예.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집이고 회사고 그런 공동체는 기대할 것도 발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만 다 이렇게 잘하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도 즉각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오므리 집안이 잘 되니까 전부 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갔어요. 예. 자, 여로보암의 끝판왕 세 번째는 불신 결혼의 끝판왕 아합입니다. 예. 아합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며 30절 31절에 예, 요아보시기 악을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다 이세벨 안으로 삼고 가서 바로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 여로보암의 죄, 모두가 따라갔던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죄를 졌다 이거죠. 예. 아버지가 오므리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죄를 약하게 여기고 더 큰 죄를 범했다. 이거 끝판왕 맞죠? 그런데 예, 이 아합이 2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22년을 다스렸대요. 예, 그러니까 점점 악으로 향하다가 가장 끝판왕이 아합인데, 그런데 지금 다시 보세요.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처럼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내놓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특히 오므리의 우상 숭배 유산을 이어받은 아합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열렬히 숭배하는 엣발 왕이고 바알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재력과 이 종교 그 바알 섬기 막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최고봉 바알 제사장의 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로보암의 길이 겉으로는 예배드리면서 그 속에 우상 숭배를 통한 능력과 기복과 힘의 숭배라면요. 이제 금송아지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세벨의 충동질로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신전을 합법화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보다 훨씬 더 나간 바알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데 그 가장 큰 동기와 원흉이 바로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차례대로 나오는 본문의 문맥에 자 문제는요 뭔가 하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둘이 너무 금술이 좋았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 불신 결혼의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긴 나머지 자신이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고 극악한 자가 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 북이스라엘이잖아. 교회 최고봉 자리에 있으면서 불신결혼하면 어때요? 아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불신결혼을 했는데 돈과 이 권세까지 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 남유다의 아사는 어머니 태후의 위를 패하느라고 긴장관계를 형성했을 텐데 아까 이세벨은 양가가 한 마음이 되고 사이좋은 부부가 되어가지고 맨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냥 돈 내면 여기서 내고 여기서 건물 주면 저기서 건물 주고 예수 믿는 떨거지들은 꼬리 보기 싫어. 남유다 떨거지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온 땅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아내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와 백성을 토탄에 빠뜨려가지고 영원토록 범죄케 했어요. 그 16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합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죄악 중 가장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이좋은 부부는 대개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이제 점점 아내의 뿔이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아내는 뼈고 남편은 흙이잖아요. 잘 살게 되면 아내가 점점 본차인애가 돼가기 때문에 아무리 깨트려도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금송아지 예배에서 더 나가서 교회를 가도 이제 대놓고 스카이캐슬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정보 교환하고 교회가 로타리 클럽이 되고 우상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또한 남편이 눌러주지 않았으면 제 야망으로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잖아요. 예, 공부에 우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으면 여보 하면서 병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텐데 생각할수록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이 생각이에요. 진짜 제가 그렇잖아요.
나 그 남편이 그냥 잘해주고 했으면 그냥 놀다가 지옥이나 갈 뻔했는데, 왜냐하면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회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주님을 만났다면 사명이 각각 다른 것이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은 항상 인본적이에요. 싸움을 안 해요. 근데 안 그래도 우상에게 꼴딱 넘어가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비나이다 하는 백성들인데,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타락에 빠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유, 돈을 벌어야지. 헌금도 하고 잘 사는 거야. 주식도 해. 비트코인도 해. 아유, 데려다가 다 예수 믿게 하면 돼. 이런 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맹위를 떨치는 이유가 기복이 꽉 차 있으니까 협박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다 그냥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그 이단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탄을 받는다고 해도 까딱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니까. JMS 정명석이 10년이나 성범죄 실정법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운동장에 꽉 지금 찼다는 거잖아요. 정말 말이 돼요? 근데 거기 마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마력이 뭔지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강의에서 읽었어요. 예. 근데 여성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도 여러 번 만나면 좋아하게 된대요. 옥시토신은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남자가 데이트를 요청하면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좋아하는 핸드백을 사왔다고 핸드백 하나만 뺏어야지 만나고, 밥이나 얻어 먹어야지 생각에 몇 번 시간을 보내면 웬일인지 그 남자가 괜찮게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미 옥시토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 찍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손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되고, 싫은데도 옥시토신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신체 접촉을 허락할 때는 옥시토신 때문에 이 사람과 엮이게 된다고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안 하고 싶어도 한번 접하면은 이렇게 저절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단도 한 번을 안 가야 되는데 가면은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명석한테 가잖아요, 그죠? 신천지 가잖아요. 끌려가요, 거기 그냥. 그러니까 그 스킨십이 좋고 들어오는데 불신결혼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불신결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 하나 쌓으려고 얼마나 일생 싸웠어요. 남편 하나 자녀 하나 돌아오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 집안에 다시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요한복음 8장처럼 아비 마귀에서, 거짓 아비 마귀에서 이제 났다 그랬잖아요. 그 생짜 아비 마귀가 귀신 아니에요. 마귀, 그 귀신 마귀를 집에 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는 결정판이라 이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오늘부터 안 나올 사람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예. 그렇지만 전 여러분들을 너무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넘어갔듯이 나에게 잘해주고 옥시토신이 나오면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말 게임 끝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기는요.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집사님 첫사랑하고 만나서 환상 가운데 결혼했지만 지금 바람 피고 난리지기잖아요. 사랑 좋아하시네. 옥시토신에.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 첫사랑 만나서 그렇게 환상이었다고 그러죠. 금세 그거 무너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을 사랑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조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얻고 마지막에 회개와 참회에 의해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쓰고 갔는데, 아합은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는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세벨과의 불신결혼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발, 돈이잖아요, 그죠? 돈과 명예와 권세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사실이라 34절이 나오는 거예요.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죽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란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저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22장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마리아 성을 쌓고 사마리아 성을 쌓고 상하궁을 지으니까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우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니까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라, 뭐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성경의 언급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이제는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악이 끝간데 없는 시기는 이 아니라고. 집안이 편안한 상태고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특히 건축이 붐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금령, 그 여호수아 6장 26절을 무시하는 것은 것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세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명령을 무시하니까 히엘의 아들들이 터를 닦을 때 문을 세울 때 둘 다 죽였어요. 경종을 지금 울리십니다. 우리가 악의 끝판왕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두고두고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불신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의 끝판왕이 불신결혼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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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 말이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예. 다들 옥시토신이 영원할 줄 믿지요. 그 감정. 그래서 짧은 인생 내 감정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안 듣는 거예요. 적용들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신혼집 전세 자금 중 이제 반은 남자 본인의 몫이었고 나머지 반은 이 남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8,500을 빌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빌린 돈을 그 남자가 부모님께 갚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부모 돈인데 왜 갚냐, 수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돌 지나고, 예, 위해서 여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강남으로 교육 때문에 이사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부부의 형편에 맞게 그대로 회사도 가까운데 여기 있기를 원해서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직후부터 때마다 계속 갈등이 있어오다가 결혼한 지 불과 1년, 2년도 안 돼서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수년의 3년의 소송 끝에 처음에는 기각당했는데 두 번째는 와이프가 승소를 했어요. 3심까지 갔는데 이혼이 인정된 3심 판결 내용을 읽어드리겠어요. 원고는 여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한국의 결혼 문화에서 남자가 집을 해오는 풍습에 따라 집 마련에 있어.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풍습이래요. 예. 근데 피고 부모의 원조가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결혼 직후부터 피고 부모에게 매달 돈을 갚아 나가는 피고와 그 부모에게 다소의 섭섭함과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의 부모 또는 피고의 부모 도움을 받거나 정 힘들 경우 피고 앞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양육면에서 더 나은 환경 강남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검소한 환경에서 자라나 결혼 후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야 하고 형편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생각하에 이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원고와 피고 양가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 그냥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인 관념의 차이는 결혼 준비, 신혼집 결정, 산후조리 방법,
피고의 부모에게 돈 갚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양산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와 지금까지 자라온 생활 환경이 다른 데서 비롯된 가치관 및 경제관념의 차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갈등은 부부 공동체인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함께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 일방적으로 뭐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각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고 승소를 해서, 예, 그래서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 경제관념 등으로 생긴 부부간 갈등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화와 소통, 애정과 인내력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거로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대등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위자료는 없음, 이렇게 됐어요. 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대요. 저는 이거를 읽어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됐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첫째 잘못은 그 믿음으로 결혼하지 못한 것이죠. 다 이렇게 외모를 보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아빠가 지금 이제 남편이 건실하고 믿음 좋고 대기업에 다니고 절대 이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삼신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부모님 돈은 다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혼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무슨 더 큰 잘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좀 지나서 왜 부모 돈을 갚냐, 왜 이사를 못 가냐, 왜 대출을 안 받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혼 판결을 낸다면 이혼 안 할 집이 어디 있겠어요? 법은 가정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혼하라고,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빠에게 왔다 갈 때마다 그렇게 울고 가기 싫어한다는데, 저는 제발 엄마가 마음을 돌리고 이런 아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남편인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이야말로 바알을 신봉하는 물질 만능주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아니, 반은 자신의 돈이고 반은 부모님 돈으로 집장만 했으면 갚아나가는 남편이 훌륭한 남편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니, 이런 사람이 사실 건실하고 경제관념이 진짜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대출 받아서 강남에 이사 가자고 하는 것도 지금 아이도 어리고 형편에도 안 맞으니까 그냥 있자고 하는 것이, 이게 이혼당할 이유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혼이 가장 극악한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래서 동성애도 자유고, 이거 똑같지 뭐예요. 그러면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이 시대를 존중한다 이러놓고는 그 판결, 남편이 집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당연하다는 구시대적 발상도 있네요. 거기 어떻게 남편이 집을 해오는 건 또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의 건실한 생활 방식을 이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로보암의 끝판왕들의 죄악은 잔인한 반역의 시물이, 더욱 악한 권세의 오물이, 불신결혼의 아합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펙 좋고 외모가 좋아도 하자마자 이런 것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혼을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들려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최고로 먹고 마시고 좋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혼을 나라가 이렇게 조장했다는 거죠. 예. 무슨 일을 당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주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게 이렇게 전부 맞다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판결문 보고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세상의 유혹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판사들의 가치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해야 된다고 살기 싫으면 안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돌치기 같은 이 가치관을 진짜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는 것이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이제 많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가 절대로 제대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꾸짖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꾸짖을 생각이 없는데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이혼을 안 하려고 그 남편이 정말 애를 썼는데 너무 이렇게 속상해서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회사나 가정에서 배반과 또 악한 권세를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위한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것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옥시토신을 믿지 말고 감정대로 이 악의 끝판왕인 불신결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정말 이 사법부가 이혼 판결 쉽게 하지 않도록 오늘 사법부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올바로 서 있으면 개인구원이 사회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끝판왕들의 죄악은 우리가 다 동경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반역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권세가 가져지니 악한 권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업적과 치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이 부자들인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에 누가 부럽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정말 여자를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재물을 갖다 놓고 불신결혼을 합니다. 내 감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주님 이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날마다 외치시는 그 주님의 너무나도 그 애통함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보고 다윗의 길을 가라고, 이 길은 같지만 망하는 길이라고, 완전히 심판받는 길이라고, 그리고 세상이 생각보다 참 짧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 여로보암 끝판왕의 왕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길이지만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꾸짖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은 가치관이 다르면 이렇게 이혼도 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굳건하게 저희가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했는데, 주님 이러한 결혼의 목적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어야게 도와주시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혼을 막고자 하는데 우리 사법부에서도 이혼을 막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가정을 살리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가치관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